우리가 주택 아이소메트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소메트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원하는 실에다가 넣고서 전체를 다 씬을 완성해주고 싶어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카메라 위치를 한번 잡아봅니다. 안방을 해볼게요. 크레이트 카메라, 다계 카메라를 24mm 렌즈 카메라로 자, 요쯤 서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문을 보도록 하죠. 자, 이때 무브툴로 라인을 중간을 선택하고 무브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 값으로 900을 올렸어요. 예, 좋고요. 아, 천정이 2200으로 천정고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은 1800으로 올렸으니까 400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Z 값을 200을 좀만 더 올려 봅시다. 자, 여기를요. 퍼스펙티브 뷰를 가서 C 눌렀을 때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카메라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카메라 02를 셀렉트해 왔습니다. 자, 위치를 잡았고요. 자, 요거를 난 조금 더 조정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위치를 잘 이렇게 조절해서 예쁜 컷이 나오는 순간을 잡아 주십시오. 네, 잡았습니다. 천정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일단 윗벽을 그러니까 윗벽의 위치를 셀렉트 잡은 걸 위치를 올립니다. Z 값으로 아까 400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400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벽체를 한번 올려볼게요. 안방 벽체를 Alt Q 선택을 잡았고요. 서브 셀렉트를 여기 에디트 폴리에서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에디트 폴리가 있으니까 굳이 에디터블 폴리를 또할 필요가 없어요. 버텍스를 위를 잡아서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Y축으로 400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벽체를 올렸습니다. 이그지트 빠져나왔더니만, 예, 안방 벽체도 잘 올라갔어요. 자, 이번엔 천정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창문 위에 미딘방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다시 안방 벽체랑 윗벽 두 개만 셀렉트를 잡고, 어나이드 할게요. 셀렉트 잡고, Alt Q. 자, 요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서 3D 스냅을 걸고 창문 위에 미딘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익스트루드 줄게요. 마이너스 100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실제로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안방으로 얘가 흡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요. 에디트 폴리 주는데 서브 셀렉트를 폴리건으로 요면을 디타치 서브 셀렉트 풀고 안방 벽에서 자, 에디터블 폴리에서 어타치랄까요? 어타치 얘를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으로 얘를 흡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 벽체를 잠깐만요. 여기 지금 얘는 일반 벽체에다 어타치를 좀 해야겠군요. 벽체에다가 어타치로 여기 윗부분을 어타치 시켰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안방 창만 독립적으로 본 상태에서 위치를 한번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자, 얘를 그룹을 좀 풀겠습니다. 언그룹. 바깥의 프레임을 선택 잡고요. 아래 에디터블 스프라인으로 내려와서 서브 셀렉트 버텍스 세그먼트 위의 세그먼트들을 딜레이트 삭제 버텍스를 바깥의 버텍스들을 선택해서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Y로 300 올립니다. 왜냐면 인방이 1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요 안쪽에 거는 250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커넥트라는 명령으로 안에서 안으로 또 바깥에도 커넥트했습니다. 자, 얘를 요렇게. 자, 이제 안쪽에 것도 한번 완성해 볼까요? 프레임 하나만 선택해서 밑에서요. 세그먼트로 위에 세그먼트 버리고 버텍스로 바깥에 들 버텍스 무브 툴로 250을 올라가야겠죠? 프레임의 두께가 50이 내려왔으니까요. 얘는 200을 올라갔습니다. 자, 커넥트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커넥트 또 커넥트. 자, 서브 셀렉트 풀고요.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렉탱글을 에디트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 버텍스들을 200 올렸습니다.
서브 셀렉트 풀면 이렇게. 아, 유리창은 하나하나 만들었군요. 저기 그게 아니었네요. 인스턴스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리창도 아래에서 에디트 스프라인 버텍스들을 Y축으로 200 올립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3장 미석이 창이 완성됐어요. 그룹으로 다시 묶을게요. 그룹에 그룹 안방 창 하고 완성을 했고요. 자,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해서 전체 보기를 했더니만 안방 창도 잘 됐고 벽체도 잘 올라갔어요. 천정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천정 우물 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레이트 쉐입의 렉탱글을, 자, 벽체에서 잘 렉탱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벽체에서 벽체로 렉탱글을 잡아볼게요. 아, 얘는요 이 방법을 써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안방 바닥을 복사해서 써도 되겠어요. 안방 바닥을 한번 복사해서 써볼까요? 안방 바닥을 셀렉트해서요, 자, 그 자리에 복사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얘는 클론, 자기 자리 복사하는 거 클론, 단축키 컨트롤 V. 자, 카피를 하는데 안방 천정이라고 복사를 할게요. 천정. 자, 위치 옮겨볼까요? 천정이 아까 2200이 천정고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얘를요 앞뒷면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뒤집어 볼까요? 서브 셀렉트 폴리곤, 이 면을 플립, 뒤집기를 해줬고요. 자, 천정은 재질을 화이트를 어사인해서 주겠습니다. 굳이 UVW 맵은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라이트만 주면 되겠네요. 아, 근데 우물 천장으로 좀 한 번 더 커넥트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챔퍼를 주겠습니다. 네. 네. 서브 셀렉트 폴리고 정리를, 자,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 익스트루드 오케이. 자, 이번에는 베벨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하이트 없이 아웃라인만 줄게요. 150 어플라이. 바깥으로 벌어져서 하이트를 150으로 올라가는데 아웃라인은 0으로 오케이. 아, 언더. 자, 마지막으로 베벨이 그냥 150이 아니라 마이너스 150이었네요.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단차가 두 번 낮이는 거 보이십니까? 이제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V-Ray 라이트 하나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V-Ray 라이트 크기 멀티플라이 5 인비저블. 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V-Ray 라이트 만들게요. 자, 무브 툴로 위치 잡아볼까요? 얘가요 천정고가 2200, 100 올라가고 150 올라갔으니까 250이 올라가서 총 2450이죠. Z값은 천정보다 5mm 작고 2445 올려줬습니다. 자, 로우 테스트로 카메라 뷰를 한번 렌더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천장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고요. 거실 창이 제대로 크기를 잡았고 벽체도 위치를 잘 잡은 상태에서 실내 컷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렌더가 잘 된 걸로 하고